이렇게 훈훈한 분들이 일하는 회사 도대체 이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을 거예요.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인생이라는 레이스를 뜨겁게 달리는 중인 K-오피스 드라마 레이스의 이현희 씨, 홍종현 씨 어서 오세요. 야호! 안녕하세요. 진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역사적인 컬투쇼 첫 출연입니다. 두 분 다. 예. 네, 우리 레이디 퍼스트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스 이번 드라마에서 박윤조 역을 맡은 이현입니다. 와. 참 차마 단아하고 이쁘십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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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본인도 아시죠, 이쁜 거? 아니요. 어? 몰라요? 아. 모를 리가 있겠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여기 처음 왔거든요. 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너무 밝고 너무 좋네요. 그죠, 그죠, 네. 그죠. 다 이현희 씨 보러 오신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네. 네, 이번에 이 역할 때문에 자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신 거예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네. 먼들, 먼들. 네, 무슨 네. 머리인들. 그런 단발머리는 머리가 작아야 어울립니다. 아, 저 같은 사람이냐, 머리 큰 사람이냐. 어. 저기 어. 염창역에서 보일 것 같아요. 목동인데 염창역에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홍종현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민 역을 맡은 홍종현입니다. 오늘 컬투쇼 처음 출연하는 건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오. 두 분 다 첫 출연이에요. 네. 두 분 다 첫 출연이시고 저희 둘이 얘기할 때랑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아까 네. 우리 들어올 때랑 그죠? 예예. 예. 그리고 박수나 환호성 소리도 약간 순수하게 들리고 일단 그리고 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저도 조금 상처를 받은 문자여가지고 임혜영 씨가 보내주셨는데 연희님이 곽범님 옆에 앉기 싫으신가 봐요. 종현님에게 양보 이렇게. 아, 들어오실 때부터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그걸 다 아니에요,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너무 팬입니다. 아, 예?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대요. 아, 저도요, 저도요. 진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경영 선배님 좀만. 한번 보여달래요. 네? 한번 보여달래잖아. 연희 오랜만이다. 아! 와. 더 이뻐졌네.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는 날이 오다니. 아. 맞아요. 예, 두 분 그 네. 함께한 드라마 이제 레이스 홍보차 이제 나오셨는데 자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대놓고 홍보하시죠. 와우. 아, 예. 저희 드라마 레이스는 오피스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 PR에서 대행사에서 8년차를 했는데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 채용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K 직장인 드라마입니다. 아, 네.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네, 홍보 대행사. 그럼 레이스가 이제 그 드라마 제목인데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이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에 잠깐 소개해주셨던 것처럼 레이스 그 그냥 그 단어의 의미 자체로. 각자의 레이스가 있잖아요. 인생의 레이스 달려가는 네. 거죠, 계속. 한 공간 안에서, 한 회사 안에서 각자의 레이스를 펼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약간 예, 이런 의미가 예, 하나가 예. 있고요. 그리고 이게 레이스 드라마 제목을 보시면 레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글자마다 점이 찍혀 있어요. 레이스 아, 이렇게 네. 스펠링마다 R 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R은 뭐 리서치, 아, A는 액션, 액션 기획, 커뮤니케이션 이밸루에이션 해서 이제 홍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네 가지를 앞글자를 따서 이제 레이스라는 제목을 예, 만들었습니다. 리서치, 액션, 커뮤니케이션, 이밸루에이션. 예. 오케이. 넥스트. 아, 홍정현 씨는 어떤 역할이죠? 저는 유재민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박윤조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예요. 다 친구야. 네, 예은이라는 배우가 맡은 허원이라는 캐릭터와 셋이서 약간 삼총사처럼. 예, 어릴 때부터. 네, 서로 이제 거의 뭐 집안의 뭐 작은 일까지도 알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다른 점은 이제 열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민이라는 캐릭터는 일은 일일 뿐, 난 내 생활도 중요해. 워라밸이 중요해, 워라밸.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구나. 아,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열심히 안 해도. 아. 네. 근데 이게 감정을 빼고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욕심 놓고 그냥 하니까. 네. 네. 하지만 이제 자기의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본인 인생은 좀 비슷합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홍종현 씨, 이현희 씨가 볼 때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나도 같은 입장일 텐데 일이 굉장히 규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 일이 아무래도. 예, 뭔가 선택을 받거나 주어졌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결정을 쏟고 또 없을 그럴 때는 예, 네, 그럴 때는 항상 저는 약간 워커홀릭을 추구하긴 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진 않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저한테 조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좀 최대한 좀 즐겁고 잘 보내려고 하긴 해요. 여행도 가고 막 하고 네. 하고. 이 일이 들어왔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안 들어왔을 때는 다 놓고 산다 뭐 이런 조금 네. 다는 아니고요 조금. 네네. 네. 반반이라고 해주셔서. 이현희 씨 캐릭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스펙은 많이 없지만 열정만큼은 만렙인 친구예요.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자격증이 많은 친구도 아니지만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여서 이런 친구를 항상 부러워하며 사는 인조예요. 아, 이게 뭐 열정은 있지만 일머리가 좀 없구나. 어떻게 보면 아니야 잘 안 풀립니다. 풀 아니에요? 운이 약간 없고 운이 없어 운이 네. 잘 안 풀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근데 그런 잘 안 풀리긴 그런 하는데. 친구가 대기업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서. 정말 특별 채용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게 또 채용 비리가 또 걸렸다. 네. 아, 예,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홍종현 씨 캐릭터랑은 약간 반대되는 네, 맞아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연인한테 대사까지 얘기해도 됩니까? 이건 뭐 예고편에 나왔던 예고편에.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라는 대사를 하면 연인 누나가 너는 뭐 대충 해도 되나 보지만 난 아니거든. 약간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약간 이런 대사가 약간 저희 약간 암시네요. 암시. 예, 네. 잘 표현해주는 대사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젊은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워라밸을 지켜야 되나. 네. 그 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외에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지 좀 일단 문소리 선배님이 나오시는데요. 문소리 씨가 네. 문소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구이정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거의 약간 PR 업계에서는 약간 학계 레전드구나. 레전드.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모두의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시는 약간 그런 스카우트 받아서 나오시는 분이구나. 구이정이라는 역할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정윤호 씨도 나와요. 네. 유노. 연기 오랜만에 하네. 네. 윤호 씨는 이제 홍보 에이전시의 젊은 CEO 역할. 서동훈이라는 캐릭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것도 대신 조금 어떤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대기업이라는 곳은 어떤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조금 요새 잘 나가는 에이전시 대표예요. 서동훈이라는 캐릭터. 거기에 대표로 맡고 올라오기 시작. 이제 막 올라오고 주목받고 있는 젊은 대표. 네. 혹시 악역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네. 뭔가 약간 캐릭터 설명을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젊은 대표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해야 능률이 올라가고 나도 행복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요즘 잘 나가는 네. 스타트업의 그런 같은.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느낌이 이제 약간 그러네요. 그 역할이 괜찮은 남자 역할이잖아요. 네. 네. 이현희 씨가 좀 살짝 좀 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홍종현 씨랑 삼각관계 느낌으로 이제 트라이앵글 구도로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시나 보네요. 딱 볼 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느낌이.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이제 막 오해도 하고 쌓이고 싸움도 하고. 이건 이걸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맞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생방송이라 말 잘해야 돼. 제가 생각하는 삼각관계가 혹시 그게 맞다면 이현이, 문소리, 홍종현 이렇게 삼각관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든 웃기고 싶어. 예. 죄송합니다. 재밌는 삼각관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본방을 사수해 주시면 되는데 언제 방송이 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네. 어디 OTT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OTT인지 얘기해주세요. 네, 땡진이 플러스. 땡진이. 네. 플로 얘기는 하면. 땡진이 플러스. 네. 땡진이 플러스면 다 알겠죠. 네, 네. 땡진이, 디땡니, 디즈땡 플러스. 예. 다 얘기했네요. 다 한 거네요. 네. 네. 네, 오늘 오후 4시에 오픈될 예정이에요. 전편이 다 오픈됩니까?
아니요. 이번 두 개씩 네, 두 개씩. 매주 두 개씩. 두 개씩. 네. 12부작입니다. 12부작. 자, 컬투쇼가 정확히 4시에 끝나잖아요. 4시에 끝나고. 네. 본방 사수하고 그 오피스 보고 그러면 되겠다. 에이. 바로. 네. 이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 사람들이. 오늘 좀 넘겨보죠, 뭐. 이게 워라벨이죠, 뭐.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이미 다 찍어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꼭 본방 사수 안 하셔도 돼요. 아, 나중에 몰아봐도 돼요? 네, 네, 그럼요.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네네.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예. 오늘 안 해. 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특히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오픈되면 더 보고 싶어져요. 아, 그렇죠. 사장님들 좀 감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들고 보고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 오시면 넘기고 약간. 그게 다 그 단축키들이 설정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찍으시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네, 촬영하시면서?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이제 충남의 당진에 내려가서 당진. 세트장 안에서 이제 5개월 동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세트, 그 사무실이 세트장이었어요? 네, 사무실 세트장. 그래서 거기서 거의 같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당진에서? 네. 야외 촬영은 보통 이제 뭐 서울에서도 하고 뭐 근처에서 하잖아요. 근데 세트장이 당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 했어? 네, 세트장은 당진에 다 있고 그리고 세트장을 보통 다른 드라마들은 이제 나눠 놓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한 곳에 다 몰아놨어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놨네 그 동네. 그 동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드라마 못 찍게 하려고. 한번 내려가면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그냥 네. 있다가 와서 때 되면 뭐 제철 음식 먹고 맛있는 당진 쪽에도 맛있는 그 동네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대하가 유명해요. 대하 근처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하 맛있지. 생대하도 이렇게 싹 까먹으면 진짜 맛있어. 소금구이. 소금구이 해먹고 그쵸 소금구이 확 튀겨가지고 튀겨가지고 뭐, 머리는 나중에 버터구이로 이렇게 그쵸 버터구이로 회가 유명합니다. 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찍다 보니까 늘 항상 점심에 뭐 먹지라는 게 있어요. 약간 진짜 오피스가 그렇잖아요. 네, 일할 때 점심에 뭐 먹지? 네. 요즘 거기 당진에서 그 동네 맛집에서 뭐 먹지? 이게 그나마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왜냐면 직장인 분들은 보통 이제 하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심 이런 메뉴, 거 메뉴 뭐 이런 점심밖에 저희 없어. 막 와서 야 거기 갔더니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봐 소문이 나면 서로 추천해 막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아 그럼 진짜 당진에 그 당진 분들만 다니는 진짜 맛집 로컬 맛집 하나 소개해 주세요. 많이 가셨겠는데 맛집? 근데 식당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떤 메뉴였나요? 당진에 우렁쌈밥이 아 맞아 우렁쌈밥 유명한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4450님 당진이면 우렁쌈밥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죠. 맞아요 저 먹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문자로 이제 실제로 막 권해주실 거예요. 당진분들 좀 문자 좀 네. 보내주세요. 아 당진이 원래 우렁쌈밥이 유명한가요? 당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우렁이 유명해요. 아 맞아요? 쌈밥도 유명하죠. 우렁도 유명하고 쌈밥도 유명하고 밥도 뭐. 유명하고 예. 뭐 당진 쪽이 뭐 아. 네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 아무 얘기나 다 해도 제가 왼팔이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주세요. 당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노래도 있잖아요. 아시죠? 당진 사랑하는데 당진 이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만 6만 곡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주변 직장인 친구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요. 아, 실제로 직장생활 안 해보셨다면 두 분이 아마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안 해봤죠. 네. 친구들한테 좀 직장생활 하시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드라마 준비하면서 주변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고충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새 이제 세대가 이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은 또 오래되신 기성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Z세대가 있고 밑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되게 별의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들어봤더니 그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들한테? 이게 상사가 있고 이제 밑에 따다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통이 꼬여버리면 이게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소위 중간다리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브릿지역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 소통 때문에 일어나는 맞아요. 뒷얘기들 때문에 트러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들 꼰대 부장님들의 아재 개그 하시는 꼰대 부장님들 있죠. 네 그렇죠. 드라마에도 있나요 그런 캐릭터가?
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이현희 씨가 맡은 그 박윤조 역할이 네. 영꼰이라던데. 영꼰. 젊은 꼰대. 제 나이 또래들은 이제 영꼰이라고 불리우는데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변 분들도 영꼰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기성세대 분들과 이제 MZ세대의 중간에 있는 나이대의 캐릭터로 나다 보니까 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 이쪽의 입장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알겠어요. 네. 이 음악이 나오면 그만 닥치란 얘기거든요. 꼰대 얘기해서 끝나버렸네요. 예, 궁금한 점 목격담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예, 반도 못한 것 같아요. 넘어가서 할게요. 터치가 아니에요. 이 화면 터치 아니에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달주 call to show. 자, 컬투쇼 네. 2부가 시작됐고요. 드라마 레이스의 이연희, 홍정윤 씨 두 분과 특별 최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제 우리 홍정윤 씨가 저희 그 방송놈들이 설치해놓은 모니터를 손가락을 계속 올리면서 네네네네. 문자를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터치가 안 되는 스크린이었고요. 네네. 이따가 제가 저걸 봐야 돼서 LED 클리너로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지문이 많이 묻히고 가요. 네. 지금 당진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네네. 연지 시간을 읽고 번호 1 먼저 읽어주시고. 8004님께서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사거리가 우렁이 쌈밥집 군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렁 쌈밥집이 여기 군락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가 봐요. 먹거리 골목처럼. 네. 와. 네, 그리고 1450님 당진엔 지금 실치가 제철입니다. 실치. 실치 꼭 챙겨 드세요. 멸치보다 칼슘 함유량도 높답니다. 아 실치. 오. 실치 정보 좀 주시죠, 균디. 어 실치 안 쳐. 야, 이런 순발력. 약간 소름 끼쳤어요 방금. 네. 약간 소름 끼쳤어. 아 누가 보든 이제 호불호가 없는 생선이에요. 그래요. 실치 않아요. 실치 않군요. 네, 호불호가 없어요. 실치 않아요. 예, 예. 예. 비린내 안 나요. 실치 않아요. 네, 9900님께서 당진하면 윤희 아이 소아과가 짱이죠. 새벽 4시부터 소아과가 유 짱이래. 야. 이분이 아까 오늘 첫 문자 보내주신 분. 9909님 그래. 네. 새벽 4시부터 줄을 선다고요? 야 소아과면은 그래서 아이들 이 지금 잘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려면 윤희 아이가 되게 거기서 유명한가 보다. 근데 새벽 4시부터 소아과에 줄을 선다. 그런 소아과들 많아요. 유명한 소아과 동네에 뭐 어떤 그 아저씨 의사분이 잘한다고 줄 쓰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네. 뭐 잘생긴 뭐 의사가 있거나. 아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큰 끼는 없는. 유명하진 않죠. 싫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이거 아이들이 중간에 열나고 아프면 그러면 새벽 내내 밤새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딱 새벽 4시 가는 거야. 4시 연하보다 근데. 그러네. 네. 되게 부지런한 병원이네요. 자, 또 하나 읽어주시죠. 네. 좀 내려주시죠. 네. 네. 올려주시죠. 네. 요거 0315님 네. 매일 2, 3분씩 늦게 오고 자기 일 제대로 안 하는 얄미운 직장 동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논쟁이 좀 있었던 건데 2, 3분씩 네네 9시 근무 시작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8시 50분까지 와서 네. 준비를 하고 있다 9시 일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9시 출근이니까 9시에 딱 와서 근무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많은 그 논쟁이 있더라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영권이라고 할까 봐. 아니 그냥 본인의 저는, 성향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8시 50분에 와서 9시부터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신가 봐요. 컬투쇼에 올 때 네. 예, 딱 맞춰서 와요? 저는 20분 전에 와요. 20분 전에 공기를 느끼면서 시작. 공기를 느끼면서 오고 네. 내가 좀 늦게 오잖아 당신보다. 네네네. 그렇죠. 저는 한 10분 전쯤 오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균디한테는 90도로 인사하고 아까 이현희 씨 들었을 때 98도로 인사드렸습니다. 홍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분 전에. 저도 10분 똑같아. 전에 와서 뭐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9시 넘어서 오는 것만 아니면 뭐라고 뭐 할 것 같진 않아.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그거는 선택이라고 생각은 그러면 해요.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이에요. 딱 6시 퇴근. 퇴근 칼퇴죠. 아, 퇴근 시간은 6시 딱 나가. 그래, 지킬 건 지켜줘야죠. 퇴근 시간은 지키고 싶네요. 근데 이제 6시 퇴근인데 막 5시 반부터 분주해 막 이 준비해. 30분은 거의 일을 퇴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거의 나가려고 눈치 보면서 막 이러고 있다. 오 간다 이러고 딱 나가는 거야. 이건 어때요? 그러면 회사 생활 못 할 것 같아. 아,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칼퇴는 해야 된다. 네. 그 얼마 전에 또 이순재 선생님 뵀는데.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연극 하시는데 한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대본 정말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셨죠? 네, 저도 같이 해봤는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좀 부담이. 그러니까 오시면 딱 와 계신 거죠 미리? 거의 한 시간 전에 오지. 한 시간 전. 저희는 뭐 30분 전에 와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왔는데 먼저 오셔서 이미 한 시간 전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따지도 말고 대본을 읽어야 돼. 그래서 같이 작품하는 막내, 가장 막내가 6일 전에 온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진짜 막 이렇게 만들어내도 되는... 네? 아 생방이구나. 아, 편집이 안 되네. 넘어갈게요. 9662님. 이현희 씨 이건 어때요? 우리 회사 출근 시간 9시인데 8시 20분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건 아니다. 이거 질타를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회의를 먼저 하고 그 회의 내용을 인해서 그날 일을 9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회사네. 그러면 40분 일찍 퇴근시켜주는 건 어때요? 이렇게 일찍 하고.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네. 네. 그것도 별로인가 보죠? 홍정희 씨도 별로죠? 이건 조금 좀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어때? 차라리 그날의 업무를 좀 일찍 마치고 퇴근 시간 30분 전에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거를. 다음 날 거를. 네. 그리고 이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회의 시간을 같이. 약간 다수결로. 회의 시간을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일은 언제 합니까? 일은 언제 해요? 밖에서 우리 방송놈들이. 회사 안 다녀본 게 티가 난다고 아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직은 그렇지 않다면서. 어쩔 수가 없나 보네. 모여라 하면 모일 수밖에 없나 봐요. 그렇죠. 예, 뭐 드라마 촬영 시간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9시 원래 콜인데 1시간 전에 와서 살짝 대본 회의 좀 하고 하자 그러면 어때요? 해야죠. 그렇죠. 네, 감독님 말씀이면 해야죠. 왜 회사는 왜 이렇게 사장님 말씀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똑같을 텐데. 네.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또 4시에 네, 오픈이 되죠. 네, 레이스. 땡즈니 플러스에서 레이스 K 오피스 드라마 오픈이 됩니다. 네. 네. 땡즈니 플러스 디즈니 네. 플러 땡. 디즈 땡 플러스. 네. 다 들어가요. 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포스터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단발이신데 이현희 씨가 네. 지금 포스터에는 쇼컷이에요. 네 맞아요. 저 때가 더 짧았어요. 훨씬 좀 뭐라 볼까 좀 활발해 보이고 느낌이 네. 예, 지금 캐릭터랑 더 어울려서 저렇게 좀 확 잘라봤습니다. 아 뭐 두 분 다 지금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만찢녀 만찢남 네. 느낌이에요.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머리를 저렇게 짧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 나 머리 신경 안 쓸 거야. 나 일만 일에만 몰두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오피스룩에는 저런 쇼컷도 되게 어울려요. 이런 단발도 어울리고. 네네. 오피스룩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끝나고 나서. 제가 누나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네. 네. 와. 파마 잘 됐어. 아, 감사합니다. 예. 촬영 끝나고선 두 분이 좀 계속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희 뭐 각자 또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느라고 근데 좀 지나고 나서 한번 보고 그랬죠. 네. 다 같이 모여서 촬영 끝나자마자는 이제 각자 좀 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쉬고 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한번 했고 수다 케미는 잘 맞아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말 잘해야 되는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수다 케미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한 번도 이 사람 수다 케미 나랑 좀 잘 맞네?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모두한테 진짜요? 네 그런 걸
아니 이현희 씨 누구랑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와 진짜 말맛이 좋다 이 친구랑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 여태까지? 저는 좀 약간 들어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봐요. 네, 맞게 좀 맞장구를 쳐주는 스타일보다는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저희 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죠. 전 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저도요. 야, 네. 두 분 다 골프를 좋아하세요? 네, 저희 골프 좋아해요. 아니 두 분 다 키도 크시고 진짜 스윙도 이렇게 부드럽게 다 하면 진짜 거리도 많이 나실 거고 예쁘잖아요. 같이 쳐봤어요? 아니요, 같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회가 안 돼가지고 한 번 했다가 무슨 스케줄이 생겨서 미루고 아직 못 쳐봤어요. 네. 박범 씨도 요즘 뭐 골프에 좀 빠져 계시고 저도 좀 요즘에 재미를 붙였는데. 아 좋아하죠. 어느 정도 요즘에 뭐 나가면 어떻게? 아 저는 진짜.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못 칩니다. 누나보다는 훨씬 못 칠 거예요. 저는 박 선수님이랑 같이 한번 박 프로님이랑 한번 쳐봐가지고. 박 선수 누구예요? 박인비 프로? 아니요 박세리. 우와 박 감독님이라고 해야죠. 아, 박 그죠? 감독님이죠 맞아요. 야 그 영광을. 그 한번 방송에 나왔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신기한 게 그날 딱. 누군가 오셔가지고 왔어. 너무 골프신. 잘 맞고 잘 맞아서 골프신이 강림하셨구나. 네. 카메라가 도는데 네 카메라가 도는데 원래 확실히 연예인인 거예요 이게. 그치, 그치. 보통은 그러면 더 못 치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냥 잘 쳐 골신이 와서 드라이브 거리가 많이 났구나. 네 많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방송 섭외가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아 골프 방송이 네. 근데 이제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좋았던 기억만 갖고 있어. 그렇죠. 좋았던 기억만 갖고 있으려고 안 했죠. 드라이브 비거리 거의 200까지 나가요. 아, 200은 아니고요. 한 170, 80. 170, 80 올라갔는데 계속? 아니요. 170,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평균 그 정도 나가면 화이트 채 쳐서 못 치는 사람 남자들도 막 안 되죠. 200, 180 못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제가 여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아 그때 쳐봤던 드라이브 비거리가 공식이죠. 그러면 방송 공식, 나간 거니까 195m를 치셨다고. 야. 아니 이거 195면은 페어웨이에 떨어진 거죠? 네, 페어웨이. 야, 그럼 공식이에요. 그러면 인정이지. 이제 저같이 이제 비공식 존남이라고 불리거든요. 저는 이제 비공식 존남. 네, 동네 존남. 코를 좀 길러야죠. 네네네. 예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예. 네, 홍정현 씨가 또 이제 엄청 취미 부자로 또 유명한데. 아, 이게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구나 보니까. 네, 활동적인 거. 좋아합니다. 테니스, 보드, 오토바이, 목 에? 목공예는 갑자기 여기서 이제 차분해지네요. 네. 응 하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조용히 깎나 봐요. 네, 이게.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취미예요. 그렇지. 목공에. 네. 네. 뭐 집중하기도 좋고. 네. 뭐 집중해서 잡념 없애기 좋고. 그것만 집중해서 뭐 몇 시간 하다 보면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고 뭔가 좀 차분해져 있어요. 뭘 만드세요? 그럼 뭐 탁자 같은 거 만들어? 그냥 그때 필요한 거 만드는데 최근에는 그 거실 그 주방에 둘 큰 테이블 하나 만큰 테이블 만들 자기가 만든 거 갖고 쓰고 그러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저 반려견이 있어서 이제 강아지 밥그릇 트레이도 만들고. 이게 그 목공에는 좀 잘생긴 분들만 하게 뭐돼 있나요? 뭐 강동원 씨나 뭐 홍중현 씨 이런 분들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네. 네가 해요? 너도 해요? 왜 그래요? 네네. 아 괜찮습니다. 와 근데 그 그런 작업실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행히 그 저 친한 동생 중에 나무꾼이 한 명 있어가지고. 아, 나무꾼이 네. 나무꾼이 있어요? 네, 나무꾼이 있어요. 아니, 요즘... 아 옆에 선녀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옆에 선녀도 있고 나무꾼. 아니 있고. 요즘 직업 중에 나무꾼이란 직업이 아예 있어요? 아 나무를 만지는 친구라고 해서 제가 장난으로 나무꾼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네 동생 작업실에 잠시 빌려서 이제 구석에서 필요한 거 만들고. 와 그렇구나. 오토바이도 잘 타시고 운전도 엄청 잘하신다고. 좋아합니다. 타기어 코리아 시즌 3. 그래요 맞아 봤어요 저도. 네. MC였잖아요. 네. MC 하셨잖아요. 드리프트도 운전도... 직접 하실 수 있고. 에이! 이거 있잖아 우리 영화에서. 네. 굉장히 슬기로웠죠. 뒷바퀴 좀 흘릴 줄 아세요? 네 할 수 있죠. 좀 흘려요? 네, 다음에 한번 태워드릴게요. 아니 저도 조금 흘려요. 아 진짜요? 뭐 이거 얘기하시는 거 코드 올리고 막 코드 올리고 뭐 흘리는 건 다 흘려요 뭐 돈도 막 흘리고 뒤에 따라다녀야겠네. 근데 가끔 코를 흘리니까요. 네. 자
종현 씨가 군복무도 운전병으로 하셨네요. 네네 맞아요. 길을 잘 살렸네. 그러면 수리하는 것도 잘하시겠다. 차 수리 이런 거 잘하시겠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 같은 거는 배우는데 사실 저는 운전병이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는 위주로 이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운전면허증도 있고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경력 있으니까 뽑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운전하면은 괜찮겠다 했는데 운전을 한 게 손가락 안에 꼽아요. 왜요? 에? 이게 운전병도 이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훈련 때만 이제 큰 트럭을 모는 운전병이 돼서 군에 있을 때 운전한 게 손 꼽는다고. 네네. 아, 운전할 일이면요. 네. 타이어도 많이 나르잖아요. 어떻게 허리 나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어가 진짜 무겁더라고요. 이게 우리 50 트럭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아시네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 트럭으로 한번 뒷바퀴 한번 흘려보시지 그랬어요. 아 그럼 바로 이제 전출되죠. 예예. 영창 가고. 오늘도 멘트가 다소 고급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자 1054님 방청객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1054님? 1054 뒷번호. 1054님.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저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주도 조카 이름이 홍정희. 예. 이름만 닮아서 속상해요. 예. 닮은 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예. 이름만. 조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유 아직 덜 컸는데 뭘. 아직. 훨씬 더 멋있어질 수 있어요. 홍준현 씨 초등학교 4학년 때 잘생겼었나요? 아우 아니죠. 저는 뭐 기억도 못하실 거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 잘생겼었어요. 잘생겼었어요.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남아 여행 때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태국 갔을 때 그때 한창 말릴 때 갔었거든요. 잘생긴 태국인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노팁으로 다 프리패스 했습니다. 전 팁을 안 내고 돌아다녔어요. 길 물어보고 막 얘한테 길 물어보고. 네, 그냥 걸어 다니면 그냥 다 프리패스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약간 그 애매하죠. 그 배우 선배님 중에 그 박명훈 씨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박명훈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좀 잘 예. 98 윤다운 타운이라고 98년도 윤다운 선배 얼굴도 좀 있고. 네. 자, 또 8488님. 연희 씨, 지인이 와인바 매니저를 오래 했는데 가수 보아 씨가 엄청 탕벌이었어요. 연희 씨가 같이 술 멤버라고 하던데. 요즘도 한 잔씩 즐기시나요? 하셨네요. 요 근래는 사실 언니를 잘 많이 못 만났어요. 보아 씨랑 어떻게 친분이 이렇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같은 소속사였어요. 아, S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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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같이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바빠가지고 서로가 못 마셨죠. 약간 느낌이 얼굴이 보아씨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SM상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아, 진짜로 이현희 씨가 딱 SM상의 그거잖아요. 유명했어요. 아주 한참 전에 저도 SM에 한 2년 있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많이 망가졌구나. HOT 생기기 전에. 어? 그러면 HOT 전에요? 예예예. 어떻게 계신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나왔어요. 뭘로 계신 거예요? 신인 개그맨인데 와 이 친구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딱 왔는데 계약을 했죠 제가. SM 출신이에요? 너무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놀라요? SM 상이잖아요. 봐봐요. 그러네. SM 상 아닙니까? 아 그 뒤로 확 바뀌었구나 이게. 예. 네. 자 이현희 씨가 소녀시대와 연습생활을 같이 꽤 오래 있었네. 네, 저 정말 그 10대 때를 거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20살 넘어서까지도 거의 10년 넘게 있었죠. 그러면 가수 쪽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네요? 준비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소녀시대 멤버가 될 뻔을 했던 네. 노래도 잘하시죠? 아니에요. 연습생활을 했으면 노래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 많이 배웠죠.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 조금만요. 많이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요새 애창곡이 잘 없어가지고 아 드라마 보시면 나와요. 그래. 네. 그거 조금 하려자. 조금 하려자야. 아니. 아 드라마에서 한 소절. 네. 어떻게 하죠?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 기다려야죠. 예, 라디오 몇 초 동안 대사가 안 나오면 기다려. 여기서 이거 제대로 조금만 불러주시면 엄청 대박 날 거예요. 레이스가.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만 있어요. 가사를 몰라가지고. 네. 애인 있어요. 가끔씩 떠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양쪽 SM이 난리네요 지금. 우린 서로 받쳐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봐요. 같은 기획사 예. 출신이라. 네.
자, 연희 씨가 고민하시는 동안 소녀시대 전설을 소개해 주세요. 아까 그 소개해 드렸고요. 네. 아, 9557님. 홍정현 씨 모델 활동하실 때 마크 제이콥스 쇼에서 헬퍼하며 만났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동했어요. 그 후에 패션 소장에서 몇 번 만났을 때도 늘 웃으며 대해주셔서 참 좋았고 잘 되겠구나 했었어요. 10년은 넘은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참 젊고 예뻤어요. 지금은 참 멋지고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마크 제이콥스 이때 네 기억나요. 근데 미담이네요 미담. 네 이게 왜 기억나냐면 이제 그 컬렉션 그러니까 패션쇼를 할 때 그 나가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모델... 한 모델이 어느 쪽에 나가요? 맨 마지막에 나가요? 처음과 끝을 장식하죠. 아~ 어디쯤 계셨나요? 제가 이 마크 제이콥스 쇼에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나갔어요. 예! 와~ 한 모델이요? 메인 모델.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근데 여성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너? 네. 우와. 이때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좀 유명했던 그 한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그대로 했는데 제가 그 역할로 이제 나간 거예요. 보고 싶다 그 장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다 그지. 핑크색 원피스. 네, 딱 있고. 그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있다 나 있어요. 있네. 와. 소화하셨네요. 오, 그러네. 아 근데 어색함이 없네.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쇼가 시작하기 전에 이 컬렉션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때는 되게 좀 약간 좀 펑키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밴드 분들이 이제 앞에서 실제로 연주를 하시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워킹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밴드에서 이제 연주를 할 때 여성 보컬 분이 이 옷을 입고 오프닝 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서 입어요? 그걸 받아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입고 나가야 돼요. 아~ 저는 노래를 하실 때 전 뒤에서 벗고 있었어요. 다 벗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팬티만 입고 팬티만 입고 네, 다 벗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왔다 종현아 던져주면은 이렇게 바로 입고 막 헬퍼가 옆에서 도와주. 네 그때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를. 아그 급박한 상황을 도와주신. 받으려고 이제 받아서 입혀야 되니까 옆에서. 네. 야 감사합니다. 계속 그 팬티 입고 있던 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야. 옆에서 전 친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아, 그러네. 친절할 수밖에 없어. 소극적이게 되죠. 사람이 팬티만 입고 있게 되면 친절할 수밖에 없죠. 친절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거기서 되게 자신감 있긴 좀 그래요. 네. 자, 이분은 선물 하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물 박스 있죠? 네. 자, 직접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한테 네. 드리는 거예요. 아,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 9557님한테 드리는. 그때는 알몸이었지만 지금은 또 옷 입고 또 선물 드려보겠습니다. 알몸은 아니죠. 이제 팬티는 네네. 입었죠. 예. 직접 발표. 뭔가요? 백상. 백화점 상품권이요? 오! 다행이다. 좋은 거 같은데요? 자, 이번 순위권 좋은 거예요. 네. 망고 듣고 올게요 일단. Here we go. 자 오늘 4시에 컬투쇼 끝나고 4시에 땡진이 플러스에서 오픈이 되는 레이스라는 드라마 오피스 네. 드라마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뭐 홍보도 좀 더 해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난 줄 몰랐어요. 막 떠들다 보니까 금방 갔죠. 네, 1시간 너무 빠른데요. 잘 아무튼 저희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홍현 씨. 네 저희 드라마 레이스 작년에 정말 좋은 분들이랑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뭐 약간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즐겁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만약에 좀 분위기 좋고 잘 되면 한번 더 나와주시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네네. 좋아요. 종현 씨 워킹도 좀 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아 저 나갈 때 그렇게 나갈게요. 워킹 한번 나갈게요. 자 레이스 대박 나시죠.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